하이, 안녕하세요.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. 오늘은 쇼챔피언. 오늘은 쇼챔피언 입덕 라이브. 입덕 라이브가 있는 날이어서 지금 아침 몇 시지? 6시 20분 정도 됐고요. 안 자고 나왔습니다. 차조심, 차조심. 요 며칠 말도 살살하고 막 계속 물 챙겨 먹고 따뜻한 물 먹고 프로폴리스 뿌리고 나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그래서 목 상태가 100%는 아니에요. 한 80, 90% 정도 되는데 그래서 좀 오히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네,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네, 직접 선곡했고 그리고 사실 솔로로 뭔가 무대를 하는 거는 정말 콘서트 제외하고는 처음이잖아요. 맞나? 네, 아무튼 음악 방송에선 처음이니까 진짜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. 곡 고르는데도 진짜 몇 주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고민 하다가 좀 살랑살랑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. 그래서 살랑살랑하게 할 수 있는 노래가 뭐가 있지? 하다가 진짜 유명한 노래고 너무 많이 사랑받았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약간 버스킹하는 느낌으로 해보면 어떨까? 왜냐면 봄에 그 되게 날씨 풀릴 때 되게 악기 몇 개 안 놓고 잼베 소리 들리고 이런 편곡에 뭔가를 하고 싶었어가지고 그래서 고르게 되었고 편곡자분이랑도 계속 얘기하면서 지금 편곡이 너무 사실 제 마음에 너무 들거든요. 그래서 네. 여러분들도 그 제가 원하는 제가 주고 싶었던 느낌을 받으셨길 바랍니다. 이번 봄에요? 아 제가 요새 좀 드는 생각인데 저 너무 열심히만 살았어요. 저 제주도도 놀러 한 번도 안 가봤고요. 스키도 한 번도 안 타봤어요. 그래서 원래는 이번에 활동 끝나자마자 스키를 타러 가려고 했거든요. 근데 어쩌다 보니까 못 갔고 그래서 이번 봄에는 제주도 여행 가고 좀 취미 하나? 사실 요새 킥복싱을 생각하고 있는데 좀 몸으로 할 수 있는 취미를 하나 그러니까 레저 스포츠? 스포츠를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. 복싱을 할지 킥복싱을 할지. 올해는 좀 저라는 사람을 항상 너무 고민이 많고 항상 고민하고 뭐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항상 결정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. 그래서 좀 마음을 좀 내려놓는 한 해가 계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파이팅.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. 안녕. 마이크 미니야. 아. 일단 요거만 해주세요. 다녀오겠습니다. 안녕. 어우 잘 것 같아. 너무
아, 끝이 났습니다. 일단 이것 때문에 제가 커피도 며칠 안 먹었고요. 그리고 프로폴리스도 계속 뿌렸고, 진짜 말도, 저희 지금 불회명곡 연습하고 있거든요. 말도 일부러 크게 못해서 뭐 하면 그냥 네 정도만 애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냥 계속 이 톤으로 얘기하느라고 와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좀 네 그리고 또 뭐 먹으면은 제 호흡이랑 막 이런 것도 뜰까봐 막 지금 뭐 먹지도 못해서 너무 배고파 너무 힘들었어요. 저는 솔로는 못할 것 같아. 너무 무서워. 일단 부담되는 게 이 세트가 되게 예뻤잖아요. 진짜 감사하게 너무 잘해주셨는데 이거를 나 때문에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걸 망치면 어떡하지? 랑 반주에 뭐가 깔려있거나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완전 진짜 제 목소리만 들어간 거잖아요. 그래서 진짜 그리고 편곡을 제가 의도한 거긴 하지만 어쿠스틱 편곡을 해서 그 살얼음판에 걷는 기분을 진짜 3분 내내 느꼈던 무대였어요. 그래도 잘한 것 같지 않아요? 괜찮게 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. 오늘은 일단 제가 요새 하루에 한 끼는 좀 자유식을 먹어요. 근육도 키우고 해야 돼서 그래서 항상 요새 그 재미로 살거든요. 오늘은 김치찜이 땡겨서 요 앞에 김치찜을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. 그리고 불회명곡 안무 연습이 있어요. 그거 하고 아 사실 어제 쉬는 날이었어서 일부러 아침 10시까지 참은 다음에 오후 6시에 일어났어요. 아마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안녕.